오늘도 또 귀한 만남을 안내해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멘토가 있죠? 없는 분은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상당히 교통이 많이 번잡해가지고 길 찾기 상당히 힘든 시절에 우리의 교통의 멘토를 뭐죠? 내비게이션이죠. 예. 그래서 누가 만드는지 잘 몰랐어요. 저도 포라이브를 통해서 아 누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구나 그런 신과 같은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그때는 수십 년 전에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멘토해 주셨고 지금은 포라이브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과 또 재정을 또 이런 사업을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이 포라이프 내비게이션 대부 최석윤 골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석윤입니다. 방금 대부라 그랬습니까? Godfather. 아, 저기, 예. 네. 반갑고요. 저기, 원래 저는 올라오면은 항상 트랜스퍼 팩터 얘기하는데, 지금도 트랜스퍼 팩터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은 현실 인식과 수익의 비전, 이거 할 건데, 이거 관심 있으십니까? 네. 관심 있으세요? 네. 네. 현실 점검, 보랄피섭게. 오늘 저는 저기, 좀 특별한 스토리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괜찮아요? 네. 흥미 있습니까? 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운동만 했어요. 고등학교 동창 한 분 계시는데, 운동하는 친구들의 10명. 저희 시어보면 10명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3명이 서울대학교를 못 가고, 7명이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이 중에서. 농구만 3년 동안 했어요. 근데 1969년에 찍었는데, 지금 2019년에 엊그저께 가가지고 찍었어요, 사진을. 50년 후에 지금 사진 찍었어요. 요새랑 딱 맞춰가지고 찍었어요. 되게 놀랍죠? 50년 동안 무지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한 명도 안 죽었어요. 50년 동안 한 명도 안 죽고 아주 잘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명씩 트랜스퍼펙터를 먹이는 중입니다. 지금 먹게 하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서 미시간 MBA를 하고 수료증을 받고 여기 우리 저기 보니까 저때가 44살 때던데 보니까 그 미국에서 이제 한바퀴 여행 다니다가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저렇게 사진 찍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비게이션 개발한 건 맞고요. MBC 9시 뉴스에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자동차 블랙박스 21년 전에 나온 첫 자동차 장치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제 개막된 지능교통시스템 세계대회 소식을 이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거처럼 이제 이렇게 세계대회 교통정보를 가미해가지고 21년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제가 올통 안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자막이 그런 서비스가 가장 유용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21년 전에 제 얼굴입니다. 지금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21년. 예. 예, 젊어봬요. 예. 뭐 상 좀 드리세요. 하여튼, 21년 전 얘기입니다. 굉장히 잘 나갔는데요. 잘 나갔는데, 내비게이션 딱 개발하자마자, IMF 터졌어요. 96년에 나왔고, 97년에 IMF 터져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막 폭망하기 시작해가지고 정점에서 IMF 터지고 제 인생의 정점에서 아주 제일 잘 나갈 때 대우룹이 파산하고요. 제가 대우에 있었기 때문에 임원이었기 때문에 파산의 영향을 받았죠. 중소기업 상장연구소 상장기업의 중소 상장기업 연구소장으로 들어가서 잘 나가다가 굉장히 이런 중소기업은 잘 나간다고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자금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무너지고. 그 다음에 벤처 창업해서 5년간 고군분투 2007년부터 했어요. 근데 이때 2007년에 동시에 제가 시작한 게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죽도록 머리가 아파가지고 포라이프를 알게 돼가지고 포라이프의 제품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극적으로 보름 만에 좋아지는 37년 하여튼 편두통이 좋아지는 일이 생기죠. 제가 이거를 하나 보여드린 이유는
세상에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 좋고 제품력 좋고 기술 있고 여러 가지로 갖춰줘도 힘들어요. 제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하다가 망합니다. 제품이 경쟁업체에 나와서 더 좋은 게 나오면 망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아도. 그 다음에 생산 품질에서 불량이 나면은 또 망합니다.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클레임 걸리면 한 번에 망해요. 영업이 안 돼도 망하고요. 자금 회계, 자금이 뻔뻔해도 망하고요. 그 다음에 클레임 걸려서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었다가도 잘못 투자해서 또 망합니다. 그래서 이 망하는 걸 다, 이걸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게 아무나 하는 게 1%도 안 돼요. 2007년에 삶의 대전환이 시작됐고, 와이프가 37년 동안 편두통 앓다가 소생, 죽다가 살았습니다. 포라이프라는 회사와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뭘 하나 배웠냐 하면은, 이 사회는 소사이어티고요, 커뮤니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영어로 이제 커뮤니티라는 거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기업은 사회입니다. 소사이어티. 돈 벌다가 못 벌면 그걸로 끝나요. 그냥 사표 쓰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라는 게 가족이 공동체예요. 교회도 공동체고.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에 딱 들어가면 혈연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이 보니까 이 커뮤니티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네트워크 사업은 커뮤니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낳고 그래서 가족처럼 이렇게 하고 가족 공동체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전혀 소사이어티하고 형태가 달라요. 온도가 달라요. 체온이. 그거 혹시 느끼세요? 치열한 경쟁과 전투적인 사회에 대비해서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의 공동체, 네트워크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난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항상 소사이어티에 소속해 있다가 공동체, 저녁 때 여기서 이제 의사들하고 이제 의사들이 한 세미나에 와가지고 여기 분들, 즉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을 밤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만났어요. 근데 제가 소사이어티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자기 걸 안 뺏기려고 그러고 안 주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대기업의 부장이 과장이나 그 쫄병들한테 자기 기술 다 줍니까? 다 주면은 너는 왜 있어? 너 필요 없네? 이렇게 해서 잘려요. 그래서 절대로 안 줍니다. 근데 이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가진 모든 걸 파트너한테 다 줘요. 그리고 넌 나보다 잘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해. 진심으로. 맞아요? 이걸 커뮤니티라고 해요. 가족 공동체처럼. 이거는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야, 어떻게 이런 사회가 있나.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와가지고 관찰해 본 결과 결론을 내렸어요. 아, 여긴 커뮤니티다. 사회가 다르다. 저 약육강식의 새 사회하고 이 커뮤니티 공동체는 완전히 다른 곳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근데 하늘이 도와가지고 제가 프라이프라는 회사 왔기 때문에 망정이지, 다른 데 갔으면은 아마 사회보다 더 무시무시한 물어뜯는 데 갔을지도 몰라요. 내 독이라 해서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 이 프라이프라는 회사가 문화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운이 좋았죠. 어쨌든 벤처 여름 중에서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언젠간 여기서 내가 내 삶이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27년부터 이렇게 또 건강으로 경제가 소생이 되면서 삶의 보람, 삶의 가치, 여기 멋있는 말을 써놨는데, 예,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찾았어요. 여러분들 보람과 가치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 우리가 사람을 돕는 거는 보람이 있다 그래요. 근데 사람을 돕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건 가치 있는 일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지 혼자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 주변을 또 건강하게 잘 살게 이렇게 만들도록 사람을 키우는 일, 이걸 가치 있는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람 있는 일에서 가치 있는 일로 이렇게. 저는 2012년에 필라델피아 컨벤션, 포라이프의 컨벤션에 갔다가 감동을 먹었어요. 왜냐면 여기에 창업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는데 4일 동안 행사를 했는데 마지막 끝나면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 행사에서 이 행사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더니 자기는 여기서 네 단어로 정리를 했는데 Bring them new life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저게 멋있는 말인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해 주는 것.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어요? 이들에게 멋있는, 새로운 삶을 주자. 뉴 라이프. 뉴 라이프를 제가 이제 여기서 포라이프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과수 폭포 아세요? 네, 브라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가 브라질하고, 네, 저기, 아르헨티나에 연결되어 있는 이 이과수 폭포, 어마어마하게 비행기에서 찍은 거죠. 이게 이 국립공원 안에 있는 호텔이에요. 여기 보통, 여기 가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만 가요. 국립공원 안에 있는 호텔. 하룻밤 자는데 한 100만 원이 넘어요. 여기를 가가지고 제가 요렇게 요 호수 여기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서 제가 최초로 잡아보는 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와이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폼으로 이렇게 사진까지 찍고 저렇게 저런 삶을 뉴 라이프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포라이프를 만나면 저의 삶에 있어서 나를 위한 삶, 남과 투쟁하는 삶, 남과 절충하는 삶, 보통 이렇게 사시죠? 그렇게 사세요, 안 사세요? 대개 다 이렇게 살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기 바쁜 거, 그죠? 이렇게 살다가 천사를 딱 만나요. 포라이프의 천사를. 만나서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냐면, 남을 도우면서 나도 사는 삶. 멋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을 돕는 삶을 살게 하는 삶. 이렇게 보람이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으로 제가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이었어요. 건강과 부의 관점에서 볼 때 삶의 패턴은요, 가난하고 아픈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난하고 여기저기 아픈 사람, 요 사사분면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건강해지면 이제 막노동을 하든지 이렇게 저기 경비를 쓰든지 이렇게 되죠. 건강해지면, 그죠? 그 사람들의 꿈은 뭐예요? 예.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겠죠, 그죠? 이쪽은 부예요. 예. 이쪽은 부, 돈 있는 거고, 이쪽은 건강한 거예요. 부도 없고 건강도 없는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대개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여기 이렇게 와 있고, 어떤 사람은 예, 돈은 있는데 몸이 아파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쪽으로 가고 싶어하죠. 근데 모든 사람은 CDB에서 A로 가고 싶어하죠. 그죠? 맞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원하는 건 건강과 재정이에요. 맞죠? 셀러리맨의 노년을 제가 이제 쭉 한번 보고 있어요. 평생 모아서 집을 하나, 셀러리맨들이 이제 평생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정년퇴직하고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 봉급이 아니라 그때부터 뭐예요? 연금 받고 살죠? 평생 모아서 집을 하나 장만했는데 부인이 절대 손 못 대게 해가지고 담보로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해. 그죠? 근데 집은 있는데 그냥 구경만 해야 돼. 갑자기 들어오는 돈이 연금 정도로 급감하니까 부인한테 용돈을 받고 골프를 치자 그러니까 골프는 상상도 못한다. 이제 이렇게 변해요. 사람이 갑자기 무엇인가 벌어보려고 해도 미천을 대주지 않아서 방법이 없고 등산이나 당구로 소일하고 돈이니 드는 여행이나 골프는 생각도 못해.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건강 재정. 보통 이렇게 살고 있어요. 건강과 재정의 필요. 당구 치는 제 친구들입니다. 등산다니고 이러고 살고 있죠.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이렇게 살더라고요. 사업체를 팔아가지고 현금을 챙긴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망합니다. 돈을 빼앗길까봐 이제 현금은 생겼는데 돈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고 불안하게 살아요. 숨어서 살아요. 병원약과 주치의에게 의존하고 당뇨가 있어서 인슐린 펌프를 달고 살고 즐기는 생활은 돈을 벌면서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곳저곳에 투자해보지만 신통지가 않고 아이가 심각한 질환이 있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여전히 넉넉하게 살지만 건강은 그다지 좋지 않고 인격적인 존경보다는 돈을 보고 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요. 사는 분위기가. 환경이 안 좋아. 제 말 맞아요? 네. 네, 되게 이렇게 살아요. 성공한 사람들도 이렇게 산다고. 건강에 필요가 있죠. 젊은이들의 미래. 요즘 우리 한국 젊은이들 끔찍하죠. 실업자 200만 시대 해가지고 끔찍합니다.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청년들 재정의 필요가 있죠. 일자리는 사라져 가고 전세계가 직면한 일자리 전쟁. 이제 네, 전 세계 일자리 전쟁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죠.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저 대학 나오고 할 때는요 아무데나 원서를 넣으면 취업이 됐어요. 그때는 그냥 아무나 와라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S대 나와도 취업 안 되는 사람 숱하게 많습니다. 지금 바이어스 마켓이라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양육 실험은 더 심각하다. 좋은 잡, 여러분들의 사업, 벌이, 돈벌이, 먹고 사는 방법, 가장 좋은 잡이 뭘까요? 제가 1, 2, 3, 4, 5, 6, 7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 네트워크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1인 기업이 제일 좋은 사업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독분, 네트워크 사업이 가장 좋은 사업이라는 건 누가 보통 말하는지 알아요? 보통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사업은 네트워크이다. 들어보셨어요? 네. 동영상도 있잖아요. 그죠? 네트워크 사업이 최고의 사업이면 맞아요. 그런데 어떤 네트워크 사업이냐가 중요해요. 자성료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무슨 코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많은 지뢰들이 밟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 좋은 사업을 찾아야 돼요. 자, 네트워크 사업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첫 번째가 독보적인 제품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기 말고는 없는 거야. 여기밖에는 없고, 모든 사람이 필요하고, 여기밖에는 없고, 모든 사람이 필수 불가결하고, 이런 거를 독보적인 제품이라고 해요. 이런 물질, 트랜스퍼 패턴한 물질이 여기 있죠. 물론 그뿐이 아니지만, 그 다음에 CEO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돈, 여러분들 그 이게 투자, 엔젤들이 투자를 할 때 누구한테 투자를 하냐면 CEO를 봐요. CEO가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냐, 제대로 된 사람, 모랄이 있는 사람이냐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게 80에서 90%예요. CEO의 마인드, 이 회사의 엠파워먼트라는 뭐냐면 정말 사람을 고를 때는 많이 따지지만은 일단 고르고 난 뒤에는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걸 엠파워먼트라 해요. 그런 걸 하는 오너가 이 회사의 오너예요. 그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고 분배구조 보상체계. 아, 회사는 엄청나게 좋고 제품도 좋고 돈도 잘 버는데 돈을 안 줘. 풀지를 않아. 이런 회사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퍼주는 회사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호드 곡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옆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타이밍이 꼭지점 지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회사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쫙 올라가는 회사고. 예, 저기는 사람 많죠. 올라가서 다 올라갔으니. 근데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 회사고 저기는 내려가는 회사예요. 그죠? 호드 곡선. 어느 선상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도입기냐? 성숙기냐? 성장기냐? 성숙기냐? 채택이냐? 우리는 성장기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그 다음에 경쟁력, 연구개발, 재정, 마케팅.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좋아야 돼. 여기는 물이 좋아요. 공감하십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여기 버티질 못하고 떠나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질이 안 좋은 사람은 세상에 트랜스포 팩터로도 잘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가끔. 그럼 어떤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예, 같이 좋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혹시 제가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예, 빨리 진행을 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경기대학교 이영민 교수입니다.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이 최고라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가 혹시 계시면 신드롬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오래 살아야 되고 평생 직장은 없어지고 상대적인 공간이 유명한 교수죠. 향해서 간다. 따라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뭔가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제안들 중에서 제가 미래 직업군 중에 선진국에서 상당히 많이 뜨고 한국에 요즘에 들어와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거를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원래는 다단계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많은 사람이 불법 피라미드나 불법 다단계랑 정통 네트워크를 혼용하고 쓰고 있어서 제가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공인으로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으로서 왜 서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렇게 많이 붐을 일으키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한 소비자가 자기의 물건을 잘 써보고요.
야, 이거 굉장히 좋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쓰면서 소개받은 거에 대한 일정한 수당을 회사로부터 받는 권리 수입을 성취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직업은요, 돈 없이, 점포가 없이,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면서 사이드작, 더블작으로 천천히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갈수록 평생 할 수 있으면서 무언가 시스템적인 사업으로 자기 나름대로 끝없이 펼쳐져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장 좋을 겁니다. 이 세상의 직업은 크게 나눠서요. 하나는 물통 사업이 있고요. 물통적인 직업이 있고 하나는 시스템적인 사업이 있는데요. 물통 사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물통을 들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한 바켓을 이렇게 바스켓을 딱 떠가지고요. 가져와서 만 원씩을 받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물통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한민국에는 모든 직업의 99%가 다 물통 사업군에 들어가 있는 직업들입니다. 자, 이영권 교수도 학교에 다니면서 강의하고 또 밖에 나가서 강의하면서 받는 수입은 전부 물통 사업입니다. 이영권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지구상에 없거나 또는 다쳐서 몇 달을 쉬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지난 다음에는 물통을 들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70년 전에 미국에서 기가 막히게 머리 좋은 사람이 시스템적인 사업이라는 걸 창안해 놨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저기 물을 가지고 있는 우물이 있는데 일반 사람은 물통을 가져가서 물을 길어다 파는데 한 사람이 희한하게 남들 다 노는 시간에 천천히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이 사람은 노는 날 노로 뭐 그런 짓 하고 그래. 그랬더니 사람이 말없이 묵묵히 어떤 사람은 실력에 따라 6개월, 1년, 2년이 걸리면서 나름대로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땅을 파더니 거기다가 수도관을 묶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관이 완전히 수도꼭지까지 연결된 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도꼭지를 탁 틀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물을 봐라. 졸졸졸졸졸 계속 나온다. 내가 6개월 동안 둘러 있어도 물이 나온다. 이렇게 물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을 시스템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권리 수입이라는 걸 갖는 경우가 있죠. 제가 만약에 책을 지금 35권 썼습니다만 책을 써서 나오는 인쇄 수입 또는 우리 태진아 씨가 노래를 잘 불러서 노래방에서 그 사람 노래 하나 나갈 때마다 아마 50원씩 가져갈걸요. 그런 인쇄 수입 이런 것들이 권리 수입이 있지만 그런 걸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뭐 0.0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적인 사업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 외국이나 이런 데서 오래된 정통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벌써 3대째 내려가면서 시스템을 집안 전체적인 사업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전하게 많이 봅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지가 약 20여 년 돼가고 있는데 워낙 불법 피라미드들이 성행을 해서 정통 네트워크까지 잘못 이해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것도 분명히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는 뜻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미래 대안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정리가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기초적인 건데요.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파이프 땅을 파고 파이프를 묻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 했냐면 노는 날 없이 그냥 꾸준히 땅 파고 파이프를 묻었다 그랬어요. 열심히 노력을 한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내가 아는 사람들의 네트를 만들어서 그 네트를 통해서 내가 써먹고 좋은 거를 정보를 알리는 일, 이게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 일은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냥 놀러 다녀도 계속 수입이 나오죠. 그게 이제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미국 밀 클린턴 같은 분도 대통령 시절에 I am delighte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talk to so many of the salespeople who helped American Dream. 아메리칸 드림 얘기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를 해요. 대통령 시절에
In America, if you work hard and play by the rules, you take responsibility for yourself and your family. You should have all the opportunity you need for a better future. That's America's basic bargain. It's what I've worked to promote as president. And it's what the work of direct selling helps to promote each and every day. Direct sales라는 게 strengthen our country and our economy, not just by driving our own success. Direct selling 할지 언제 대통령이라는 거 그건 정부식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direct sales association, DSA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말하거든요. 자, 어쨌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얘기를 한 거는 유명한 스피치입니다. 저거는 인터넷 들어가면 항상 볼 수 있고요. 요분은 월천여사인데요. 월천여사. 이게 어떤 네트워크에서 월천여사 TV에 나와가지고요. 네. 뭐 저희가 네. 궁금한 건 차근차근 여쭤보려고 실제 지금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에서 네. 뭐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2002년 2월부터 지금까지 연봉 2억을 시끄러져 갔거든요. 지금 13년? 근데 이제 이 방송에 보면요. 여기 이쁘게 생긴 여자들이 얼마나 약이 올라가지고 어? 당신은 그렇게 벌지만 당신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벌고 전부 다 당신한테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뭐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경찰 행정법학과 김홍석 교수가 주로 이제 소비자형 판매 그거는 아닙니다. 알만 판매원이지 사실상은 그분들은 대부분은 판매원이 아니고 소비자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에 의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달에 2만원, 3만원, 5만원 버는 사람 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소비자예요 거의. 그걸 이제 경찰 행정학과에 있는 교수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트워크는 미국에서 보통 일반 기업보다도 네트워크로 돈을 버는 사람 똑같은 100만원을 번다 그랬었대요. 5분의 1의 그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상으로 훨씬 많이 벌어요. 훨씬 많이 벌어요. 일반 우리가 공급쟁이 그 물지게 하는 것보다 네트워크가 훨씬 적은 에너지로 많은 돈을 버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를 이제 매스컴이 이런 데서 자꾸 안 좋게 자꾸 말하는 시기 질투를 많이 하죠. 자, 그건 그만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 굉장히 많습니다. 무자격, 무자본, 무점포, 무고용인, 무장본, 무경험, 무제공, 무자간섭, 통제, 무한수입, 부업으로 가능하다, 가정중심, 활동범위는 글로벌, 자기개발, 인간관계, 복중진, 해외여행, 상속가능. 무지하게 장점이 많죠. 그래서 최고의 사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트워크 사업이. 제가 처음서부터 근데 이거 했을까요? 이 사업을? 예, 처음에 이 사업을 저한테 얘기했으면 우리 와이프가 편두통이 낫는다 그래도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처음엔 날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얘기를 안 했어요. 일단 편두통이 좋아지고 나니까 네트워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 이 사회적인 저항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알고 보면 예, 최고죠. 네트워크 사업 선택 기준 첫 번째 제품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상.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보상 돈 많이 줘야 돼요. 그쵸? 세 번째는 시점,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막 올라갈 때 그때 들어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회사가 좋은 회사라야 돼요. 튼튼한 회사, 무너지지 않는 회사라야 돼요. 양심적인, 도덕적인 회사라야 돼요. 이 네 가지를 봐야 돼요. 이 네 가지를 보셔야 돼요. 놀랍게도 저는 프라이프에서 프라이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질문을 하는데 제품이 지금보다 더 좋으면 여기가 자리가 꽉 찰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장순희 사장님이 예, 다 그렇지 않다. 양심, 가슴에 손을 얹고 제품이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이렇게들 다 말해요. 제 말 맞죠?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보상 플랜, 여기서 돈 주는 거. 돈 주는 게 못 마땅하냐? 덜 주냐? 짜냐? 참 안 준다고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해요? 보상 플랜이 지금보다 더 많이 주면, 돈을 많이 주면 여기서 꽉 찰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죠. 그러면 돈도 많이 주고, 제품도 최고 좋은데 왜 여기가 꽉 안 찰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죄송합니다. 그 정답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주고 쉬우니까 안 알리는 거예요. 자, 그래도 제가 제품 얘기는 또 할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어쨌든 아까 설명도 했고, 프린스퍼펙터.
사실 이게 트랜스퍼팩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너무 오래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 넘어갈까. 여수정 골든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아 우리는 이 건강해져야 되죠, 그죠?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식품이라든가 많은 방법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요즘은 이제 딱 신동엽이가 나와가지고 판정을 하잖아요. 누가 가장 건강을 좋아지게 단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느냐를 딱 판단할 수 있도록 신동엽 광고하는 NK 활동성 검사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는 논란이 없어. 그냥 해보면 딱 되니까. 그죠? 딱 이제 논란을 잠재웠어요. 어쨌든 최고의 건강, 예. 그래서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가. NK 신동엽이 측정을 2대1이 ATG.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암환자들 계시면은 암. 환자들 계시거나 아니면 암 직전에 가 있거나 암 때문에 고생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꼭 이 ATGen이라고 인터넷에서 쳐서 전화번호를 그 대표 전화 있어요. 딱 걸어가지고 이 근처에 한의원 중에서 대개는 한의원이에요. NK 검사하는 데 좀 알려주세요. 그래 가서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 딱 해보시고 데이터 딱 받고 그 다음에 트랜스펙터 플러스 또는 리오비다를 하루에 한 병씩 열흘 보름 정도 딱 먹고 나가지고 가서 재보세요.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러고 나서 내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프로라이프 트랜스펙터 플러스는 437%, 보통 15%,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면 15%, 운동을 해도 15%, 논이를 먹어도 15%, 알로에베라 먹어도 15% NK 활동성이 올라갑니다. 건강 면역이 올라가죠. 근데 트랜스퍼펙타 플러스는 437% 즉 30배 정도 올라갑니다.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저 어떤 병원 가가지고 옆에다가 트랜스퍼펙타하고 다른 거하고 알로에하고 옆에다 놓게 옆에다 놓지 말고 저쪽에다 놓으세요. 따로 그런 거하고 비교되는 게 아니니까 저쪽에다 놓으세요. 왜 이런 데다가 그걸 갖다 놓냐고 저쪽에다 놨더라고. 아 대표적인 제품군들이 이런 제품들이죠. 여러분들 여기 TF콜, TF스위니, 멜로디 비스타, 리뉴얼 젠, 라이트 스타트, 요 대표적인 제품군이 트랜스퍼펙타 들어간 이 여섯 가지 제품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시면요. 정확한 이해를 하시면, 한 달 정도 만에 반값으로 먹고 두 달 지나면은 남기면서 먹고 석 달 지나면 한 달에 100만원씩 벌어가면서 먹을 수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아시면. 이게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거의 핵심입니다. 이 회사는 이 파란색 병에 있는 거는 트랜스포터가 안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제품들도 굉장한 제품들입니다. 제가 요새 이 제품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양학 책을 펼쳐놓고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방 처리하는 에너지를 올리면서 지방을 처리하는 빨간색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제품군이 있죠. 이거는 트랜스폼 이걸 먹으면 근육이 생기고 몸이 라인이 살아나는 이런 제품들입니다. 단백질이 주로 많죠. 프라임 파이버 같은 소화계통을 좋아지게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이거 아까 설명 다 했죠. 기초 면역 화장품이 있고요. 여기는 건강에 관련되는 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전부 건강에 관련되는 거예요. 들이마시는 코로 들이마시는 트랜스퍼펙타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상당히 수준이 있는 분들에게 권하는 아로마죠. 제가 한 가지 트랜스펙터 콜이라고 하는 제품 하나를 최근에 연구 분석한 거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게 지금 우리 사이트 forevkorea.co.kr에 나오는 이 성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성분들을 읽어보신 적 있어요? 은행잎 추출물, 산화마그네슘, 포스파디디세린, 로즈마리 추출물 로즈마리 잎 추출물, 글리콘산, 마그네슘, 엘시스틴, 글루타민, 엘티로신, 스테아린산, 이산화규, 산화, 베타카로틴 이런 거 읽어보신 적 있어요? 안 읽어봤죠? 그냥 모르고 그냥 먹죠? 시키는 대로 먹으면 좋아요. 그럼 먹잖아요. 티앱콜 이게 어디에 좋은지 알아요? 애들 수능 점수 올라가는데 좋아요. 10에서 30점 올라간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치매 환자들이 이거 드시면 치매가 많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많죠. 도움을 주는 거죠. 낫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성분에 대해서 쭉 미국에 나와 있는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연이 성분들을 1, 2, 3, 4 번호를 매겨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보면 대두추출물, 포스파디딜세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를 쭉 분석을 해 들어가다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저거 먹으면 머리가 무지하게 좋아지겠구나. 저거 먹으면 인지능력이 좋아지고 저거 먹으면은 뇌세포가 죽어나가다가 살아나겠고 저거 먹으면 진짜 깜빡깜빡하는 건망증도 좀 없어지고 치매도 좋아지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돼 있어요. 단 뭐를 하면? 공부를 하면. 그 공부 안 하고 그냥 아 줘봐 내가 먹어볼게 이러면 안 돼요. 공부 조금씩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한 자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뒤져보면은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을 틈도 안 주고 그냥 막 넘어가는 거. 여러분들 바이오 EFA 아시죠? 바이오 EFA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여기 오지 여기 뭐죠 이게 엘보 같은 거 올 때 저거 바이오 EFA 몇 알 먹으면 좋아진다? 3알 아 5알이 하신 5알 맞아요. 근데 3알 넘으면 넘어가면 돼요. 허리 아프다 어디 아프다 무릎 아프다 그러면 3알 이상 먹으면 통증이 10분 20분 내로 사라져요. 왜 그런지를 연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분을 분석을 해봤어. 그랬더니 여기에 아마시오, 보라시오, 홍화시오, 정지오유, 디토코페라는 데서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에 들어가서 다 뒤져봤더니 관절염이나 부풀어놓은 염증 효과가 있고 뭐 쭉 나오는데 보라시오 혈관 이어서 혈압 낮추고 좀 위장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간마리놀린산은 뭐 알코올 농도를 되게 하고 그래서 우울증이나 감정 기복을 줄여주고 살도 빼주고 뭐 이게 쫙 나요. 이런 것들이 책에 나와요. 감말리놀릭 에시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GLA, ALA, CLA 이런 것들을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뭘 알게 되냐 하면은 이런 제품은 포라이프밖에 없다. 이걸 아시게 돼요. 다른데 N사, A사 다 가가지고 보면 이런 제품은 없어요. 그러니까 놀랍게 효능이 좋죠. 그냥 효능이 좋은 게 아니라 좋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거예요. 여기에 카디오의 성분이 22개가 되는데 제가 이걸 저것만 놓고 아직 분석을 못했는데 다음번엔 이걸 분석을 할 거예요. 이 성분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 TF 카디오를 먹고 사람이 왜 부정맥이 좋아지고 부정맥 아시죠? 그 다음에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이걸 먹고 왜 좋아지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런 걸 공부를 안 하면 왜 좋아지는지를 몰라. 그냥 먹어보니까 좋더구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를 다음에는 공부를 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쇼. 여기 그 아까 여수정 골드님이 이걸로 강의할 때 원래도 이뻤지만은 옛날보다 더 이뻐지고 살 빠지고 이뻐지고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옛날 사진하고 비교해볼 때 그쵸?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뻐지는 거 있잖아요. 피부 여기서 피부가 물광 피부가 된다는 얘기해요 안 해요? 우리 다이어트하면 네, 그런 말 많이 하죠? 네. 야 너 피부가 너무 맑아졌어 이렇게 말하죠? 네. 제 말 맞아요? 네. 거무튀튀하던 사람이 맑아졌어. 저기 강홍여 사장님 특히 옛날 사진 본 사람 있어요? 진짜 거무튀튀거든요. 근데 정말 맑아지거든요. 근데 왜 맑아졌을까? 코쇼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양제라고 다 똑같은 영양제가 아니고요. 코쇼 영양제는 불순물, 농약, 중금속 이런 오염물질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포라이프는 포라이프 제품만 먹고 음식 하나도 안 먹어도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보름 이렇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몸 안에 세포가 피부가 바뀌는데 며칠 걸린다고요? 28일. 피부가 완전히 다른 새 피부로 우리가 먹은 게 영양소가 돼서 새 피부가 만들어지는데 28일이 걸리니까 우리 지금 있는 피부가 28일이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게 세포가 피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깨끗하고 불순물 없고 농약 중금속 없는 그런 물질을 먹어댔으니까 한 달 동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가 깨끗한 피부가 되는 거죠. 해독되고 영양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이 포라이프 다이어트가 살도 빠지고 아까 바이러스하고 관계가 되죠? 살도 빠지고 그 다음에 이뻐지고 물광 피부가 되고 하는 거죠. 제가 회사에 대한 얘기 왜 포라이프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고 하니까 이 회사는 상을 무지무지하게 받습니다. 양심적이라 가지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거의 그 굉장히 모랄 클린한 회사예요. 미국에서 좋은 일도 진짜 많이 하고 이 회사는 뭐 부채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 좋은 일만 하죠. 좋은 일만 우리한테도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제품 먹게 하는 거고 의사처방전, 운파, 퍼프메드 이런 게 이제 이런 거는 쭉 들어가 보시면 나중에 또 보시고요. 이 회사가 그 오래 갈 수 있겠나 이거 봐야 돼요. 진짜 좋은데 회사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원재료 수급, 마케팅 변화, 대체 제품 등장, 신규 진입, 자금 인사 경영. 이거를 경영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 회사는 앞으로 한 20년도 안전하게 가는 회사다. 제가 그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의 선택 기준 보상 플랜. 이제부터 오늘의 강의의 핵심인데 10분 내로 하면 되겠어요? 10분. 네. 보상 플랜의 베이스가 여기는 업계 최고, 여기 돈 제일 많이 줍니다. 예. 제 말 맞아요? 네. 많이 주죠? 네. 미안하죠? 예. 미안할 정도로 많이 주죠. 많이 줄 뿐만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 회사에.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사재기를 과학적으로 제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래서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잘 안 모여요. 사재기를 하다가는 두 달 정도면 사업을 그만두거든요. 구전에 의한 촉구물에 생기는 나의 수입, 노동 수입, 물질의 수입, 내가 막 전해서 생기는 수입도 있어요. 꽤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활동비예요.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야. 노동 수입이고 내가 소개한 분이 꾸준히 내가 소개한 분이 꾸준히 먹음으로서 생기는 수입이 있어요. 이걸 부수입이라고 그래요. 후원수다, 부수입. 근데 내가 복제시킨 사람이 알리고 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요. 이게 진짜 후원수당이고 리더 수입이에요. 리더 수입.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들 지금 어디쯤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부수입. 그냥 열심히 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이 몇 번 안 돼요. 복제를 하셔야 돼요. 복제 해야 큰 수입이 들어와요. 네트워크 사업은 복제 사업이거든요. 보상의 종류 아니에요. 추천 보너스 25% 초기자임 노동 수입이죠. 빌드업 보너스. 요게 오늘 얘기의 핵심이에요. 5만원, 20만원, 80만원이라는 빌드업 보너스를 옛날보다 4월, 5월달보다 그전에는 없었는 게 새로 신설이 돼서 6월달부터 이걸 주기 시작해요. 빌드업 보너스. 부업자의 추가 수입. 제가 부업자라고 한 이유는 인터내셔널부터는 주업자거든요. 부업PD까지가 부업자라는데 부업자의 추가 수입이 5만원, 20만원, 80만원을 추가로 매달 얹어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수입입니다. 사실 이거 비전 보셔야 돼요. 추가 구매 할인 25% 약자를 배려한 많이 먹는 사람을 위해서 25% 깎아주죠. 후원권에서 전원물 보험사업자 여행 프로모션 두 라이프 디펀트리 지금 여행 갔다 어제 오셨죠? 추천 보너스 빌더 보너스 요거야. 자,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600LP를 만드는 사업이야. 오토십 3명 시켜가지고 요거가 이따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추가 구매 할인 후원 보너스 여행 프로모션 후원보너스는 2%, 25%, 5%, 6에서 10%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지, 초기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지가 나옵니다. 실제 후원보너스 지급하는 게 우리가 아이디에 지금 현재 집중돼 있어요. 38% 전체 수당의 매출에 대해서 38%가 수당으로 생기는 게 아이디예요. 근데 저게 내가 볼 때 축이 PD로 움직이고 있어요. 앞으로 PD가 가장 많이 받아갈 거예요. 빌드업 보너스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실랑가는 잘 모르겠는데 라이프 직급별 조건 2% 25% 5%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요. 모든 수당이 다 풀려나간다. 회사가 중간에서 떼어먹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줍니다. 다 줘. 예, 이게 그 그림이고요. 나중에 보시고 그레이트 이스케이프 여행을 1년에 두 번씩 해외여행 다니는 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 포라이프 여행은 다른 데하고 같다 다르다. 예, 그냥 다르지 않고 무지하게 다르다. 이렇게 용돈 줘가면서 여행을 시켜주는 특이한 회사입니다. 그죠? 수익구조 최적화 방안. BB는 빌드업 보너스입니다. 꾸준히 드시는 분이 건강하다. 어떤 사람이 꾸준히 들까요? 부유한 사람이 꾸준히 들까요? 아니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꾸준히 드실까요? 예. 부유한 사람이 별로 꾸준히 안 드십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꾸준히 드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돈 벌어가면서 먹기 때문에 꾸준히 먹는 거예요.
벌어가면서 먹기 때문에. 그죠? 벌어가면서 먹는다는 얘기는 뭐야? 알린다는 얘기야. 알리는 사람이 계속 먹습니다. 가만히 주변에 보세요. 알리지 않는 사람 있죠? 14만 5천 원도 아까워가지고 먹다가 그만둬요. 그 사람들이 알리기 시작하면 반값을 먹고 돈 조금씩 벌어가면서 먹으면 그 사람은 꾸준히 먹어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알리면서 먹는 사람이 꾸준히 먹게 돼요. 제 말 맞아 틀려요? 맞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우리는 꾸준히 알리는 사람이 되게 필요해요. 부유한 사람들은 먹다가 안 먹다 그래요. 회사는 꾸준히 드시는 분을 우대해요. 빌더 보너스는 작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드시는 분한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게 빌더 보너스예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이 회사는 모든 파트너들에게 꾸준히 드시도록 권유를 하고 빌더 보너스는 본인이 꾸준히 드시면서 한 달 이내 반값, 세 달 이내 100만 원 정도의 순수입. 내가 먹는 거 빼고 순수입이 생기도록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춰서 회사의 가장 큰 돈을 그 사람들한테 줘요. 이게 빌더 보너스. 빌더 보너스의 기본 방향은 100LP 복제하는 것과 165LP 복제하는 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빌더 보너스 기본 제품인 라이트 스타트를 추천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55세 넘어가는 여자분들 중에요. 이 라이트 스타트를 이렇게 두 포를 줘가지고 한 포 먹고 집에 가서 나머지 한 포 먹고 그 다음날 전화 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제 먹었던 거 그건 뭐예요? 엄청나게 좋은 것 같은데 저거 계속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두 포를 가지고 영업을 하세요. 주세요 그냥. 왜냐면 55세 넘어가는 여자들 갱년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몸이 안 좋아요. 드시면 좋아져요. 자, 이게 가장 쉬운 접근 방법. 백혈빛 오토식을 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여기 라이트 스타트 안에 트랜스펙터 플러스 PBGS 면역,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 영양. 면역, 항산화, 영양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탁 갖추면요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이 안 좋은 것들이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몸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말을 해요. 낮게 회원 구매가 20만 4천원인데 회원가가 16만 2,200원이고 오토십을 하면 13만 6천원에서 29% 할인 29% 할인돼요. 엄청 싸잖아요. 요렇게 먹으면서 6명한테 쫙 알리면은 반값으로 먹고 그 다음에 6명도 반값으로 먹으려고 쫙 6명씩 알리면 나한테 100만원이란 수입이 들어와요. 트랜스펙터 플러스 자 이거예요. 자 이 유명한 그래프 이게 로사도가 한 달에 1억 가는데 3년 만에 1억 간 거예요. 한 달에 1억. 이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일단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공짜로 먹게 해줘야 꾸준히 먹어서 그 사람이 건강해져요. 우리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14만 5천원 계속 내고 먹으라고 하면 안 먹어요. 먹다가. 그런데 공짜로 드세요. 돈이 아무리 많으시지만 조금 알리시고 반값 내고 드세요. 공짜로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6명한테 알렸어요. 6명씩 알려서 36명이 됐어요. 순식간에 한두 달, 두세 달 해도 돼요. 95만 7,600원, 이거 합치면 95만 7천, 600일 때는 2%, 3,600일 때는 25%. 여기서 굉장한 이 보너스가, 이 회사의 가장 큰 보너스가 여기 2단계, 25%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더 하면 95만 7,600원. 6명씩 알렸을 때 100LP, 14만 6천원만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95만 7,600원이라는 게 월 수입이 20일날 봉급처럼 매달 이 사람들이 먹는 안에서는 꾸준하게 95만 7,600원이 탁탁 들어왔어요. 그동안에. 그랬는데 여기다가 회사가 좀 더 열심히 하라고 빌드업 보너스를 6월달부터 2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갑자기 95만 7,600원이 115만 7,600원으로 뛰었어요. 그럼 뭐 내가 먹는 거 빼고도 100만 원이 넘 수입이 들어오죠. 제 말 맞습니까? 이게 최고의 그림이에요. 자, 이거 6명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여기 지금 제가 12,600원에다가 5만 원 더하면 62,600원인데 그건 뺐는데 바로 그냥 두 단계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36명이 그 전에 6명이 각각 자기도 100만원 벌고 싶다 그래서 자기 밑에 36명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6636을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야 되려지. 이 여섯 명이 바보냐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사부께서 금방 뭐 그냥 100만원 버는데 나도 100만원 벌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요 사람 여섯 명이 다 100만원씩 벌면 어떻게 되냐면은 209만원 해가지고 80만원이 빌드업 보너스를 줬어요. 그전에는 209만원인데 지금은 80만원을 더 줘가지고 지금은 289만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300만원 가까이 들어요. 작은 돈입니까? 괜찮죠?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 밑에는 충격을 받을까봐 그 밑에는 계산을 안 했어요. 요 정도만 해도 한 300만원 정도 되면 괜찮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게 최단기 코스예요. 제가 그림 그리면 내가 3명, 4명을 초대해가지고 강의를 탁 해서 이 제품 얘기를 해서 100억비, 나도 100억비, 나도 100억비 해서 나도 15만원 트랜스펙터 뭐 아니면 뭐그 라이트 스타트 오토십 했어요. 두 명이 사인했어. 그 다음에 또 두 명이 또 사인했어. 두 명에서 여섯 명이 사인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만원 아까 12,600원 해서 62,600원이 20일날 딱 돌아요. 그럼 내가 14만원 내고 물건을 오토십으로 먹고 있는데 62,000원이 들어오니까 얼마야? 8만원으로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14만원을 따가 8만원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62,600원이 깎이는 거예요. 할인이. 괜찮죠? 지금 이거 따라오시나요? 네. 예? 네? 그랬더니 야 나도 62,600원 그거 벌면서 좀 싸게 먹고 싶어 해서 요 사람도 여섯 명 만들고 요 사람도 여섯 명 만들어서 62,600원, 62,600원, 5만원에다 12,600원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명이 다 착실하게 나도 62,600원 다 먹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20일날 수당이 62,600원이 탁탁탁탁 들어. 그러니까 8만원에 아까 얘기한 20만원짜리를 8만원에 먹는 거죠. 건강하게. 그죠? 그런 사람들이 6명이 딱 되니까 나는 얼마가 되냐면 갑자기 200불이라는 빌드업 보너스가 들어오면서 200불 더하기 95만 8천에서 115만, 아까 7,600원인데 반 올리면서 8천원이야. 115만 7,600원이 통장에 딱 들어오는 거야. 자, 요거 이해가 가나요? 두 단계밖에 안 갔어요. 두 단계. 근데 벌써 115만 7,600원이 20일마다 통장에 탁탁 찍혀. 왜? 이 사람들은 오토십을 했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거든요. 매달. 그냥 매달 자동 결제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 계속 유지가 되겠죠. 통장에 매달 115만 8천원이 탁탁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괜찮지 않나요? 마음에 안 드세요? 말이 쉽지 아니에요. 진짜 쉬워요. 예. 네. 한 단계 더 내려가면은 아까 얘기했죠. 얼마 된다고? 예, 네, 300만원 가까이 289만원 되죠. 요렇게 안 되고 요보다 조금 덜 해가지고 6명이 안 돼서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5명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보다는 좀 떨어져요. 예. 네. 그것도 계산을 다 해봤어요. 다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해봤더니 58만 5천 원 벌고 3대까지 가니까 얼마냐면 140만 원쯤 벌어요. 3대, 아까 3대까지 갔을 때 289만 원인데 이건 140만 원.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 숫자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200만 원, 300만 원 올라가지만 하여튼 마지막으로 결론은 해독, 면역 해독 영양 다이어트를 한 사람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그 아까 그 지금 이거 포 있잖아요. 그 지금 EGDX 파우더팩 그거를 이렇게 그 하루에 한 끼 그거를 이렇게 드셔보시라고 사람들한테 권하면 금방 건강 넙죽넙죽 오토십으로 드십니까? 언제요? 언제요? 그거 그렇게 먹을 사람 없어요. 그 24만원 작잖아요. 그쵸? 아유, 24만원 얼마 안 되는 소리 하다가는 혼나요. 그 24만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밥 먹을 때 밥값은 8천원씩 내면서 이걸로 8천원 내라 그러면 비싸다 그래요. 제 말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면 이 160월도 면역해독 영양제 이거는 우선 여자들 내가 보니까 살이 없다고 그래도 있잖아요. 날씬한 척해도 이거 딱 이거 인바디 재보니까 40%씩 나오더라고.
40% 넘어나. 체지방. 이야, 안에 지방만 꽉 차있는, 그래도 건강 안 좋아요. 딱 보여주고, 이거 26%까지 가야 됩니다. 26.9% 이하, 27%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당신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빼세요. 계속 빼게 해요. 나빠지거든요. 놀랍게 빠지잖아요. 빠진 다음에 가장 걱정이 뭐예요? 유지하는 거죠. 유지. 유지.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갈까봐 걱정이 앞서가지고 어떻게 먹취를 많이 하잖아요. 그 먹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 아침에 하루 한 끼 식사 얼마냐? 5천원, 7천원에다가 7천원에다가 영양제 값 1,000원만 더해. 8천원. 한 끼만 이걸로 바꿔. 그러면 당신 그 몸매, 그 미모, 그 건강, 그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한 끼만 바꾸는 거 오케이? 그러면 요요 없어. 자, 이렇게 하면 그 사람 해요. 그래서 160배 오토식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면역, 해독, 영양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먹태 안 하고 여기 남아있게 하는 게 165LP 오토십하게 하는 거예요.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이어트 한 사람들은 다 이걸 하는데 그냥 데려다가 이거 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한다 이거. 맞죠? 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에 맞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요. 그래서 되찾은 건강과 미모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EZDX 파우더팩으로 꾸준한 한끼 식사로 건강 유지와 부수입이 생긴다. 가끔씩 아침 저녁 이렇게 해서 건강한 하루 한끼 식사 대용 동영상도 있지만 하여튼 아침 식사를 지금 아무리 안 돼도 7,000원 들어가는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1,000원만 보태세요. 그리고 완전히 깨끗한 코조 영양으로 하루에 한끼 정도는 이걸로 드시면은 당신의 미모가 유지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이 하겠죠? 네. 예. 균형 있는 이지대에서 파우더 팩으로, 회원가 29만원이지만, 파우더 팩으로 242,550원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지대에서 파우더 팩으로 오토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죠? 빌더 보너스를 하니까 이것도, 요렇게 해서 쭉 해서 3명씩 내려가면, 얼마가 나오냐면, 3단계까지 내려가면은, 130만원 정도의 부수입이 돼요. 3단계 내려가면. 괜찮죠, 이것도? 네. 요거, 요거, 저거 섞어서 내려가시면 130에서, 100, 200 사이로 나오겠죠? 네. 요렇게. 요건 그냥 내버려 놔두면 요렇게 계속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한 300까지 올라가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시면서 돈도 벌고 부업자들, 보람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여러분들 모두 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맛있죠?